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엔카라에서 미츠리가 혈기가 되어 오바나이와 만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미츠리가 연인을 찾기 위해 혈기가 된 후 나타공원 산에 갔다가 사주 오바나이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소홀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할 때에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미츠리는 오바나이를 보고 왠지 모르게 심장이 엄청나게 쿵쾅거리면서 뛰었고 지금껏 자신이 여러 남자들에게 쉽게 상에 빠지게 되는 금사빠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느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저 남자의 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헤맸던 자신의 난군이라고 생각했죠. 오바나인 미츠를 보고 자신은 지금껏 어릴 적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여자와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았고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며 특히나 자신이 주의해야 하는 대상인 혈위, 자신이 혐오하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진 미츠에게서 미친 듯한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는 것에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이것은 강한 혈기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전투에 대한 떨림일 뿐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이성에 대한 호감일 리가 없다고 부정했죠. 미츠는 용기를 내어 오바나이에게 이름을 물어봤고 오바나이는 혈기 딸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것 같으냐고 여자 혈기라고 해서 나는 봐주지 않는다며 뱀의 호흡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떨림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 이렇게 호흡도 쓰지 못하고 혈기에게 죽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때 뒤쪽에서 형 거미 혈기가 기습 공격을 했고 미츠리가 아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는 곧바로 문제없이 뱀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형 거미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고 호흡이 다시 나왔으니 저 여자 혈기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미츠리에게 접근했죠. 그런데 미츠리를 가까이서 보니 순간 심장이 멎어버릴 듯하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오바나이는 어머니 휘두르지 못하고 그대로 몸만 미츠리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미츠리는 오바나이에게서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았고 그대로 날아온 오바나이를 가슴으로 받았죠. 미츠리는 이름도 안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초면에 스킨십을 하시다니요. 싫은 건 아닌데 좀 성급하지 않나요? 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며 고피를 쏟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미츠리에게서 재빨리 떨어졌고 조금 더 저 혈기랑 같이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았기에 그대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때 미츠리가 오바나이에게 아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오바나이는 멈춰서서 귀할 때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다 라고 했고 미츠리는 아 이구로씨 저는 칼로지 미츠리라고 해요 우리 기회가 되면 또 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바나이는 다음번에 만난다면 반드시 죽여주겠어 라는 다짐하며 미츠리에게서 멀어졌죠. 미츠리는 오바나이와의 만남 이후 고민에 빠졌는데 귀살대의 주라면 최고 계급이니만큼 혈기인 자신이 절대로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당장 하연호의 루이와 많은 혈기를 죽여버린 위험한 존재라는 것에 이루지 못할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미츠리는 혈기가 된 이후 아카자의 도장으로 자주 찾아가 그에게 전투를 배운다는 명목하에 대련을 자주 했었는데 아카자와의 대련을 하면서 슬쩍 말을 꺼내왔죠. 혹시 지금까지 혈기와 기살대 검사랑 사랑에 빠진 경우가 있느냐고 말해요. 아카야는 몰아치는 미츠리의 공격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냐고 짜증을 부렸고 감히 그런 헛소리로 나에게서 틈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츠리는 아카자를 펀치로 날려버리며 아 역시 그렇겠죠? 귀할대 검사랑 연애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라고 하며 시무룩해졌죠. 아카야는 갈수록 더 괴력을 내는 미츠리를 보고 자신이 뭘 만들어냈는지 살짝 후회가 되었고 마침 이번에 12개월의 자리에 공석이 생겼으니 미츠리를 12개월로 추천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츠리는 12개월에는 분명 강한 혈기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귀살대 검사를 있게 해줄 남자를 기대해볼 수 있었기에 양팔을 번쩍 들고 기뻐했죠. 그렇게 아카자의 추천으로 무한성에 가게 된 미츠리. 미츠리는 최초 혈기 무장이라면 얼마나 멋진 사내일까 기대를 했고 자신이 그런 혈기와 결혼하게 된다면 이 멋들어진 무한성에서 살 수 있는 거냐며 와크와크 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엄청난 귀기가 느껴졌고 단번에 그 귀기가 무장님을 알아챈 후 밝게 인사를 하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무장님이 여자였나? 라며 실망을 깊이 했죠. 무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변신한 상태였고 무자는 그런 미칠의 반응을 보고 난 여자가 아니고 본래는 남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연호의 자리를 받게 된 미츠리. 미츠리는 무한성의 상연의 열기들은 하나도 없었기에 아쉬워했고 아카야는 미츠리에게 무자님은 어땠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미츠리는 글쎄요 일단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기 없다고요 라고 했고
아카야는 그건 그렇지 라며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때 무한성에 있던 모자는 귀가 간지러웠고 누가 내 얘기를 하나? 라고 했죠. 미치는 일단 이번에 보지 못한 상인의 혈기들을 만난다면 분명 자신의 운명의 상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오바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인류 규타로가 있다는 유학으로 찾아간 미치리. 그런데 그곳에는 규타로의 모습은 없었고 규타로의 여동생인 다키만이 있었죠. 미치는 다키에게 혹시 규타로라는 혈기는 어디에 있냐고 묻자 다키는 니까지 것이 왜 우리 오빠를 찾는 거냐며 쏘아붙였고 미치리는 어버버거리며 혼미백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규타로가 다키의 그림자에서 튀어나오며 나를 왜 찾는 거지? 라고 했는데 미치리는 규타로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깜짝 놀랐죠. 퇴폐적인 외모가 인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기괴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외적으로 봤을 땐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규타로의 관심을 보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자꾸만 쏘아보고 있는 다키 때문에 만약 결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누이가 다키라면 엄청나게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치리는 하하 이번에 새로 하연이 되었는데 그냥 인사 드리려고 온 거예요 라고 얼버무린 후 그곳을 휙 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 미치리는 상현우 교코가 있다는 곳으로 떠났는데 한 해변가에 있던 교코는 자신이 죽인 인간들의 목을 쌓아놓고 이상한 작품을 만들고 있었죠. 미치리는 그 끔찍한 아침에 보자마자 정내미가 떨어졌는데 더 과감한 것은 바로 교코의 생김새였습니다. 교코는 미치를 보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꾸만 소감을 말해주라고 부추겼고 미치리는 당신은 너무 못생겼어요 하며 으앙 도망가버렸죠. 교코는 뭐야 저 여자는 내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생긴 얼굴인데 눈이 삐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미치리는 상현사 한탱구가 있는 으슥한 절로 들어갔는데 한탱구는 미치를 보고 소심한 모습으로 이런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여기 웬일이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한탱구의 노안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아 어르신이셨구나 하하 요즘 날씨가 좋네요 그럼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하며 떠났고 한탱구는 기운이 참 넘치는 혈기로구나 라고 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치리는 그 다음 상현이 도우마가 있다는 만세근학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만세근학교 교회에 있는 신도들이 죄다 여자인 것을 보고 와 여자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은 분이신가 보네 라며 기대했죠. 그리고 나서 도우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시신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도우마는 여자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미치를 보고 어라? 아름다운 혈기 아가씨네? 반가워 친하게 지내자 라며 반겼죠. 미치의 생각에는 도우마의 외모는 지금까지 본 남자들 중에 거의 최고로 잘생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지만 어쩐지 정이 가지 않았고 자신의 본능이 이 남자는 사이코다 라고 강하게 말해줬죠. 미치리는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된 생각으로 아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럼 이만 이라고 하며 나가려고 했는데 도우마는 에이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대화라도 좀 하고 하지 그래? 라며 나가는 출구를 얼음으로 얼려버렸습니다. 미치리는 흐잇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며 당황했고 그럼 미치를 향해 도우마가 사뿐히 뛰어오자 미치리는 꺅 치안이야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렸고 도우마는 그 펀치를 받고 그대로 저 멀리로 우당탕탕 튕겨 나갔죠. 도우마는 이거 재밌는 혈기네 내 스타일이야 더욱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하며 부러진 몸을 곧바로 재생한 뒤 다시 미치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순간 얼려져 있던 출구의 문이 박살이 나면서 아카자가 난입을 했습니다. 역시 이곳에는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저 자식은 여자만 좋아하는 변태 자식이라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혹시 이미 무슨 짓을 했나? 하고 도우마를 보며 인상을 썼죠. 도우마는 아카자공 난 억울해 나는 친해지기 위해 악수를 청하려고 한 것 뿐인데 저 여자가 나를 때려서 몸을 박살내버렸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아 단순히 악수하려고 한 거였나? 라며 당황했고 아카야는 어쨌든 이 녀석은 할 얘기가 끝난 것 같으니 데려가겠어 라고 하며 미치를 데리고 슉 나가버렸죠. 미치리는 그 뒤 마지막으로 남은 상현이 코쿠시보를 찾아가기 위해 아카자에게 그 위치를 물었고 아카야는 코쿠시보는 건밖에 모르는 남자라서 아무래도 네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그래도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졸랐고 아카야는 어쩔 수 없이 코쿠시보가 있는 산 위치를 알려줬죠. 그렇게 미치리는 코쿠시보가 소련하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미치리는 코쿠시보의 압도적인 기이한 카리스마에 저 남자는 좀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는 미치리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보고 너도 검사라면 검술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고 미치리는 자신도 모르게 채찍칼을 꺼냈는데 코쿠시보는 그 칼은 도대체 뭐냐며 제대로는 검사인 줄 알고 반가워했더니 검사면 검사답게 똑바로 된 칼을 가지고 다니라며 혼을 내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근엄하게 보였던 코쿠시보가 칼과 검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니 엄청난 쏟아쟁이의 훈계쟁이가 되었죠. 미치리는 이 사람 칼에 미친 사람이야 이라고 생각하며 어질어질해졌고 겨우 저는 사실 검사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며
포쿠시보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치리는 아카자를 생각하며 엄청 부들부들 열이 받았는데 12결의 혈기들 중에는 강하고 멋진 혈기가 많다면서 만나보니 하나같이 전부 이상한 녀석들 뿐이라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아 그럼 조금 눈을 낮춰서 상현 말고 하연이의 혈기를 만나러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앤무가 일단 무한자차에 답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오늘만큼 느낌이 좋다며 자신의 운명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런데 미치리가 열차 안을 봐보니 모든 승객들이 잠에 들어있는 듯 했고 그 안에는 귀살대 검사도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미치리는 지금 딱히 오바나이가 아닌 귀살대 검사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어서 앤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가 있는 곳으로 가봤죠. 그런데 앤무 역시 자신이 상상하던 것과는 다른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헷갈릴 정도의 중성적인 모습이었고 미치리는 칫 아카자는 거짓말쟁이 이구로시보다 멋진 혈기는 도저히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열차에서 뛰어내린 순간 열차의 맨 뒷칸에 있는 오바나이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미치리는 순간 당황하며 땅에 착지를 잘못해 대굴대굴 굴러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오바나이는 무한열차에 12개월의 혈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염조 랭옥 투주와 함께 무한열차에 탑승했는데 자신은 열차 맨 뒷칸 쪽으로 가 조사를 하고 있었고 앤무의 혈기술에 걸려들지 않은 거였죠. 오바나이는 열차 객실 안에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져 뭔가 상황이 일어나면 곧바로 쳐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순간 열차의 천장 쪽에서 뭔가 튀어나왔고 혈기인가? 하고 긴장하며 칼을 빼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번에 만났던 기묘한 여자 혈기 미치리였던 거였습니다. 미치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땅에 착지하다가 넘어져 저 멀리로 사라졌고 오바나이는 아 큰일이다 이 정도 속도의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쳤을 텐데? 라고 걱정이 되었다가도 생각해보니 저 여자는 혈기이니 죽지는 않았겠지 라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때 열차 안에서는 앤무의 습격이 시작되었고 오바나이는 그대로 객실로 들어가 대회호흡으로 앤무의 족쇄들을 상대했죠. 한편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오바나이의 얼굴을 보자 심장박동이 급격하게 뛰었던 미치리는 역시나 저 남자만이 나의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느꼈고 다시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보자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치리가 다른 사연들을 만나보며 오바나이를 잊어버리고 노력해보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개해봤어요. 아직 이 시나리오를 해피엔딩 쪽으로 갈지 배드엔딩 쪽으로 갈지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